NC소프트군요. 그 주주들에게 굉장히 많이 실망감을 안겨줘가지고 많이 떨어졌다가 드디어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 저게 기술적인 반등 정도의 수준입니까? 아니면 유의미한 반등이라고 보세요? NC소프트. 예. 기술적인 반등, 유의미한 반등을 떠나서 예. 우선에 떠나서 그 급락이 이제 끝났다. 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좀 재평가 다시 한번 이제 릴레이팅과 재평가를 해야 될 수 있는 이제 시간을 줬다라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럼 유의미한 반등이네요. 네, 그렇겠죠. 네. 네, 그렇게 말씀을 하면은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네. 우선 뭐 NC소프트 이제 이슈 나온 부분이 이제 그 기존에 예상했던 리니2M에 대한 연기 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1분기 영업 예상치가 지금 1,000억은 좀 넘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지만, 이 작년 4분기에 대비해서 30% 이상 좀 감소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의 좀 그 매물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너무 크게 요즘 우려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연장은 됐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3월 24일에 뭐부터 런칭을 한다고 하더라도 1분기 실적에 잡히는 부분은 이 3월 말에 됐던 부분에 있어서 크게 1분기 실적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결론을 봤을 때는 뭐 4월 달에 정상적으로 이제 연기됐던 부분이 런칭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주가에 더 끌어들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그리고 항상 이제 1분기 같은 경우 올해 1분기 실적이 작년 4분기에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떨어진다고 하지만은 작년에 NC소프트가 실적 괜찮았기 때문에 이 직원들에 대한 상여금, 이거에 대한 일회성 비용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뭐 이거에 대한 부분에 우려감에 떨어지는 부분이지만 이 우려감이 좀 해소가 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주가에 대한 이 얼마까지 상승 여력은 뭐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NC소프트까지 들어봤습니다.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